오리지널 K 라디오 최파타 톡쇼 캐파타 초대석.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K 닥터 두 분. 스윗한 목소리와 훈훈한 외모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우 원장님. 코미디언 못지않은 재치는 입담과 실력을 겸비한 꽈취어. 비뇨의학과 전문의 홍성우 원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양 원장님은 2년 만에 네. 더 핸섬해 주셨네요. 더 어려지셨어요, 누님. 아, 이제 저 나갈까요, 저? 지금 어린 수준 거의 지금 거의 네. 네. 아, 역시 틈을 안 보이시네요. 네. 예. 자, 그리고 우리 홍성 원장님은 처음인데. 네, 저도 처음 뵀는데 예. 제 동생인 줄 알았어요, 진짜. 아니, 네. 괜찮았나요? 꽈취형이라고 네. 해야 되는 거죠? 예, 꽈취형이라 부르는 게 더 편하죠. 그죠, 홍성 예. 원장님만큼 되게 낯설다. 그죠, 여섯 자고 길잖아요, 꽈취형. 홍성 원장님. 예. 근데 말씀하시는 건 똑같네요. 똑같죠. 예. 보셨나요 혹시? 아, 저 이제 처음 나왔는데 여기. 그 TV에서 봤어요. 아, TV에서 네. 예. 똑같아야죠 제가. 다름 안 되죠. 아, 그래도 살짝 좀 다른 경우가 좀 있거든요. 아, 진짜요? 예. 예, 저는 똑같아요. 저는. 그럼 집에서 밥 달라고 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아, 배고파 밥 줘. 막 부인한테. 아, 근데 집에서 밥을 거의 못 먹어요 솔직하게. 그럼 한 달 동안. 안 해주세요? 생활 대화 좀 들어보려고 해요. 예, 예. 아, 밥도 내가 차리는데 뭐 해 먹어야지 뭐 형. 네. 아, 집에 뭐 먹을 거 있어? 여기 아가. 뭐 이렇게 대답해주죠. 뭐 있는데 하면서. 근데 솔직히 저는 말씀드릴게요. 제가 내일 먹을 걸 미리 물어봐요. 주말 같은 경우는. 그럼 물어보세요. 예. 네. 그 내일 일요일 점심 뭐 어쩔 거야 하면서. 파스타. 파스타. 그냥 잘 안 먹는 거 알잖아요. 왜 굳이 그걸 또 하려고. 그럼 된장찌개. 좋다. 오케이. 된장찌개. 그래. 네. 왜 그러십니까? 예. 네. 아니, 아. 제가 밥을 너무 안 먹어서 상황이 잘 안 되네. 왜 밥을 안 먹어요? 먹을 시간이 없죠, 제가 밥에. 바빠서? 주말에는 또 약간 촬영한다 밖에 나가고. 그래서 거의 밤에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아이돌들 하는 거 몰라요? 그 차 안에서 김밥 드셔야지. 그러니까 김밥 아니, 먹고 수술방에서도 예. 저 솔직하게 그 김밥, 손 씻는데 옆에 김밥 놔둬놓고 예. 막 김밥 먹으면서 이렇게 손 씻고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돈은 많이 버시는데 돈은 많이 버는데 이제 건강을 잃어가고 네. 있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돈 더 들겠는데. 그러니까 큰일 났네 진짜. 딱 그러잖아요. 네. 나중에 돈 더 들어요. 식사 그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났네 진짜. 예. 하여튼 요즘 너무 좋습니까? 아예 좋죠 당연히. 너무 예. 재밌고 또 이렇게 또 우리 유명하신 이런데 초청을 받을 수 있는 이유도 이게 그렇게 방송하니까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또 그 네. 비뇨의학과 그 일하시는 분들이 좋으시겠어요. 아무래도 좀 많이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좋아하는 그쵸. 분들도 있고 예. 그 또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죠 약간. 아, 왜 싫어요? 항상 뭐 네가 나가서 뭐 열심히 해도 네가 뭐 대단한 게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비뇨학과 요즘 약간 좀 양지에 나오려고 하는 거지. 예. 뭐 굳이 네가 다 했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당연히. 정말. 그리고 뭐 약간 또 이게 다른 쪽으로 좀 이렇게 점잖게 하고 싶은데 제가 꽈추 계속 그러니까 주위에 나가서 꽈추만 얘기하니까 예, 내가 예. 민망해 그렇게 하는 분들도 또 계시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진 않죠 약간 과정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몇 년 뒤에면 참 웃을 수 있는데 그치? 그렇죠. 지금도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예. 특히 또 여성분들도 아우 그 꽈추형 때문에 지금 우리 병원에 여성 환자분들 많이 오시고 좋아졌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면 약간 기분 좋죠 약간. 근데 옛날에 그 여성분들이 처음에 가슴 성형할 때 예, 예. 거기에 대한 막 안 좋은 시선들도 있었는데 예. 어느 순간 좀 많이 대중화가 그쵸, 됐잖아요. 그쵸. 자존감도 네. 올라가고. 그러니까 대기 시간에 물어보니까 요즘 젊은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수술을 한대요. 많이 오죠 진짜로. 그러니까 네, 요즘 진짜로 좋은 것 같아요. 졸업하고 오는 친구도 되게 많아요. 졸업하자마자 사회에 나오니까 자기 과실을 약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자신 있게 나가자 그런 친구도 꽤 많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데 약간 그 정신의학과도 그랬었죠. 네. 사실 예전에는. 그렇죠. 근데 훨씬 비뇨의학과보다는 더 네. 훨씬 더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니 그 과정이. 맞아. 이제 지금 이제 양지에서 이렇게 나온다 하면 네. 사실 예전만 해도 그럼요. 뭐 정신병원 갔다는 걸 막 숨기고 이랬었잖아요. 정신과만 가면 일단 아 약간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지금은 뭐 너무나 네. 편안하게 상담하고 예약 잡고. 뭐. 지금도 그 자녀분들이 네. 정신과에 가고 싶어 해도 부모가 막는 경우가 꽤 많아요. 있긴 있어요. 네.
비보험을 많이 하죠. 그럴 때 이렇게 그 보험 안 남기고 이렇게 현금 내고 한다는. 아, 그 이제 그렇게 기록이 안 남고 예. 의료보험 걱정이나 예. 뭐 잘못된 선입견으로 이제 그러니까. 취업할 때 뭐 예. 장애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신데 많이 예전보다는 그래도 대중적으로 좀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이 이제 알게 된 게 사실 우리가 감기를 초기에 잡으면 너무 좋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정신적인 문제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맞아요. 상담을 해서 알약 같은 거 하나를 먹으면 너무 정말 가벼워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 옛말이지.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너무 많이 좋아졌고. 네, 다행입니다. 자, 우리 김현균 씨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양 원장님? 두 분 비주얼이 배우신데요. 영화 홍보하러 오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 또 되게 걔도 끼어가지고 또 아유 감사합니다 현균님. 지금 모니터만 보면 옷에 내가 싸게 해드릴게요. 네. 김현균님 바로 내가 네. 할인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이름 외우셔야 밖에 됩니다. 밖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정신과로 가면 뭐 뭐 좀 싸게 해주실 게 있나? 에이, 뭐 해볼게요 뭐라도. 근데 본인은 고맙습니다. 원래 또 이렇게 정신과 선생님은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들어주는 게 보통 맞아요.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짧게 그냥 수술한다든가 이게 간단하게 끝나는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막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얘기를 막 들어주길 원하잖아 만약에. 그렇죠, 남 그렇죠. 얘기 들어준다는 게 끊기도 쉽지 않을 거고 얘기를.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훈련을 많이 해요. 아. 처음에 이제 이 사람하고 공감하는 거하고 감정 이입하는 거하고 분리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계속 우울한 사람들만 만나고 있으면 나도 같이 우울해지기가 그치. 쉬우니까. 예. 양 원장님 같은 경우 이제 제 생각입니다. 뭐 이렇게 연인 이렇게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뭐 이럴 때 거의 뭐 갈등이 없겠어요. 잘 들어주지 공감하지. 네. 어떤 일로 싸울까? 사적인 관계가 되면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아, 그것도 그래요? 네, 주민 재원이 못 깎죠. 그럼요, 그럼요. 훈련이고 뭐가 없어요. 아, 네. 네. 가족한테 제일 도움이 안 되는 과가 정신과입니다, 사실. 아. 네. 아, 그 형하고도 갈등이 많습니까? 얘기할 때? 아, 뭐 별 도움 안 됩니다. 예. 예. 우리 형님의 담부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 형님보다 성격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형보다 웬만하면 다 좋습니다. 네. 아 이전에 방송할 때 두 분이 싸우더라고요 보니까 형제애가 전혀 안 느껴져요 보면. 아니 느낌은 네. 동생도 양보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아 역시. 근데 모르지 그거는 외모적인 그거니까. 아, 우리 양진이 원장님 좀 까다롭고 깐깐한 구석이 있거든요. 양보하고 네, 이렇게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배려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또 그분이. 분하면 나와. 네, 뭐 그 억울함 나와서. 네네네. 자기 대변할 네. 겁니다. 네. 자 별사탕님이. 네. 예, 아, 오늘은 왠지 29금 토크가 예상되어 사무실 라디오 끄고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갈아탔어요. 크크크. 아, 이것도 좋은. 아니 같이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 숨기는 방송 아니지 않습니까? 아, 아니 그래도 뭐 네. 다른 부장님이랑 뭐 이렇게 예상을 또, 크게 하고 계시네요 지금. 예. 그런 건 좀 있어요. 이전에는 제가 유튜브에 무슨 영상을 올리고 하면 급하게 알림을 끄고 집에 가서 또 구독도 안 해. 아. 집에 가서 몰래 그러니까 보겠다. 왜 구독 좋아요를 이렇게 안 눌러? 안 하면 괜히 뭐 갑자기 그 알고리즘이 있고 너 네가 이걸 왜 봐? 이렇게 되면 민망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맞아요. 그나마. 요즘은 그냥 바로 많이 보고 한단 말이에요. 형님이 그러네요. 양지로 많이 나오셔가지고. 네, 그렇죠. 근데 맞아요. 이전에는 진짜 뭐 그 집에 가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듣겠다 그런 친구들 너무 많아서 진짜. 무슨 성인 방송 보는 맞아요. 것처럼. 내가 무슨 야동 배우도 아니고 섭섭했죠 약간. 네. 네. 자 별사탕님 아 제 김윤정 씨가 네. 예. 언니 과추형 69금이세요 흐흐 언니가 감당이 되실지 걱정이네요 흐흐 그러니까 이런 게 왜 감당이 안 되더라도 네. 또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그렇죠. 너무 막 뭐 이런 것도 좀 에티튜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분 나빠요 진짜. 그런 예, 그래서 좀 의연하게 네, 좀 알려주시고 진짜로 예, 굉장히 예, 능숙하게 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하나 이하나님이 예, 요즘 너튜브 방송을 주로 잡고 있는 의방인 두 분 아닌가요? 두 분은 서로 아닌 사이예요. 의방인 분들끼리는 모임이 있나요? 네. 의사 방송인데 네, 오늘 두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이고 아마도 다음에도 네. 더 자주 만날 것 같기도 하고 이전에도 네. 문자도 주고받고 인사도 네.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 친해질 게 많겠죠. 그런데 뭐 의방인 분들끼리 모임이 있나요, 근데요? 뭐 저만 빼놓고 하는 모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요, 아니요. 제가 아, 예전에 네. 그 치과 의사 김수진 선생님 잘 들어봐요. 네, 뭐 그분이 그분. 다른 이제 방송 출연하는 의사분들하고 모임을 한다고 한번 초대를 해주셨는데 네네. 제가 뭐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간 적이 있어서 뭐 그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의료법적으로 치과 의사랑 의사는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그건 구분하셔야 돼요. 아니, 기분 나쁘라는 게 아니고 진짜 치과 의사랑 의사는 달라요. 어 그래요? 처음 알았네. 그렇죠. 이거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치과 의사라고 해야지 의사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의구실 때 그런 게 아니고 달라요 진짜로.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예. 아 그럼 정신과 의사 따로 됩니까? 아 의사는 같은 분이 같은 의사들이. 근데 치과는 다른 파트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랑 예, 약간 조금. 그럼 그런 분이 오시면
할인 안 해주세요? 아니 근데 돈 많이 버는 분을 제가 왜 할인합니까? 저는 주변에서 자꾸 저 연예인 할인, 아 형 연예인 할인되냐 이러면 돈 많이 버는 연예인 바가지 씌워야지 제가. 연예인 할증 있으면 연예인 할증. 그것도 선입견이에요. 아니요, 방 비워야 되지. 그 또 동선 체크해줘야 되지. 남들 안 한 저녁에 수술해줘야 되지. 많이 와보셨나 보다.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야, 동선 체크, 방 아끼고. 다 해줘야 되죠. 그리고 뭐 그치. 비밀 당연히 지켜줘야 되고. 근데 요즘은 좀 뜸하죠. 왜? 제가 방송 워낙 많이 나가니까. 그치. 저 인간 한 번 딱 실수해가지고 얘기 나오면 자기 얘기 나올 수 있다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근데 저는 그 의료법 그 어기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렇죠. 절대로 말 안 해요. 솔직히 저는 그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도 누구 오늘 와 유명한이 누구 수술했어 얘기 절대로 안 해요. 저는 맞아. 화장실 가서 혼자 떠들어요. 막 임금 낑기는 당나귀처럼. 그러니까. 누구 과축이는 그러니까 누구 과축. 이게 형이랑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분을 진료를 했어요. 근데 되게 유명하시고 명망 높고 이런 분을 진료해도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성형외과나 피부과, 뭐 특히 피부과 쪽은 그런 분이 다녀가셨다고 이제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걸 홍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사진 찍자 해도 이 친구들이 형 잠시만 그 다른 데 쓰면 안 돼 형 그 병원에 걱정 많이 돼 쓸 생각도 없는데 그러니까 안 쓴다고 장난하냐고 그 똑같은 거죠. 많이 정신 건강의학과도 가서 사진 찍자면 아니 그러니까 병원에 붙여놓고 또 내가 지금 관치 형은 툭 건드리면 다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실명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벌써 딱 안에 어? 뭐 시간 잡아야지 뭐 방 비워놔야지 동선 체크해야지 그렇죠. 땀으로야지 한두 번 아니시네요. 아 근데 그분도 남자잖아요. 당연히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치. 또 그런 경우는 있어요.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사진 납세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보면 방송을 계속 같이 할까 느낌 들어. 그럼 분명히 나중에 소문이 돌면 자기 수술인 걸 알 거야 해가서 미리 와가지고 그러니까. 괜히 할 필요 없는 TMI가 되는 거죠. 저 누구누군데 아 그때 제가 뭐 언제 했다고 했는데 아 이게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아 미리 먼저 그렇게 미리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발설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그렇군요. 정용경님이 네 감당이요. 화정 언니를 뭘로 보시고 화정 언니 에로 부부 출신이에요. 네 맞아요. 우리가 배워가야지. 에로 부부에서 진짜 별 사건 다 나왔잖아요. 대단했었습니다. 에로 부부. 아 그때 양재진 원장님 예민했어. 왜 그렇게 예민한가요? 진심으로 화를 내고 그 인간들 막 저 인간들 막 아, 화가 많아요. 그 표정이 되게 공감하는 표정이 아니 근데 진짜 화가 난 사람 많았어요. 그거 보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더라고. 아 그렇죠. 정말 저 형 더 못하겠네요. 네. 심사숙고 하시고 다들 어떻게 우리 과추형은 결혼 뭐 속전속결이에요? 아 속전속결이 아니 아 저도 속전속결이죠. 이제 사랑에 빠지셔가지고 아니 그거라기보다는 그 당시 비뇨학과가 지금도 약간 좀 그렇지만 더 찬밥일 때 아니 뭐 이렇게 나가기 하면 약간 좀 인기 있는 과들이 있거든요 보면 지금도 진짜 정신과는 이제 탑 클래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비뇨학과는 밑에 진짜 바닥에서 거의 뭐 언제 상장 폐지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야. 물타기도 안 돼. 근데 나가면 잘 안 된단 말, 그러니까 선입견 있어. 그냥 막 결혼하더라도 아니면 아예 못 만나게. 왜 그러냐면 중간에 출산하는 분이 마지막에 얘기 실컷 다 들어놓고 저 그 당시 비뇨기과였으니까 비뇨기과나 산부인과나 아니면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많이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냥 아니 뭐 진짜 한 만나기만 해달라고 사정할 정도로 됐으니까 그랬는데 그 우리 와이프 그러니까 쉽게 장인어른이 비뇨학과 전문이시거든요. 아 이거 하늘에서 내려 와이프는 비뇨학과 되게 좋은 과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 너무 잘 통하고 하지 그래서 빨리 놓치기 전에 잡아야겠다. 그렇구나. 아까 과로 일단은 통했지만 그래도 또 사람이 좋아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사람이 됐고 아, 이 사람은 놓치면 안 되겠다 싶기도 하고 과가 빨리 그래서 어느 실체를 알기 전에 빨리 어느 정도까지 해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후회를 막 아니 정성을 어느 정도 쏟아. 아니죠. 그 친구도 이미 비뇨학과고 하니까 호감이 일단 시작이 갖춰지고 저도 갖춰져가지고 그냥 툭 건드면 결혼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터져 버렸네. 솔직하게 좀 자신감이 아니고 그런 약간 구애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맞아 떨어지셨네. 네네네. 자 김계님이 네 아우 두 분 모두 되게 방송인 같다가도 중간 중간 툭툭 튀어나오는 인텔리전트함이 너무 좋네요. 아 예 의사의 책임감도 너무 좋고요. 맞죠. 이런 전문성이 좀 있어야지 그래도 방송을 하는 거지 그냥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잘생겼다고 배우를 하지 뭐 웃기다고 그러면 개그맨을 하지 그렇게 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치. 전문성도 있으니까 아, 또 지켜야죠. 저희들이 방송을 또 나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최정희 씨가 최정희님 비뇨의학과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중에 누가 더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고 연애를 잘할까요? 우리 아들 의대 보낼 건데 어디로 보낼지 고민 좀 해보려고요. 잘 나가는 이건 제가 말할게요.
연애 잘하는 건 관계 없는 거고 예. 사람이 중요한 건데 인기 좋은 건 솔직하게 정신 건강학과 훨씬 낫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두 과 다 더 미래가 밝은 과예요. 맞아요. 그렇지만 맞아요. 그래도 지금 현재로는 정신과가 정신 건강학과가 또 우리 양경 선생님 또 오은영 박사님 예, 예. 또 양진 선생님 맞아요. 이런 분들이 어. 너무나 이거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지금 문턱이 달아 없어졌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냥 앞에서 예. 막 말려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비뇨약과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도 예.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멀어가지고 근데 약간 점점 더 갈 길 안 멀어요. 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이 아드님이 이제 의대를 예. 가고 나서 의사가 될 때쯤에는 비뇨약과 위상이 많이 달라지죠. 솔직히 근데 먹고 사는 거로 하면 비뇨약과가 블루오션이죠. 지금은 나이가 그치. 들고 맞아요. 이게 비뇨약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이 아직 아니, 낮은 쪽이 있다 이거죠. 그런 피지컬한 네. 거를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빨리 말씀하세요. 아~ 예, 예. 그러니까 훨씬 하드웨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아니, 때만 마시고 제가 어렸을 지금. 때만 해도 피부과가 되게 인기가 없었대요. 그때는 정말 부스럼이나 나야 피부과를 갔었다. 정말 잘하시네. 이걸 제가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데. 종기만. 네. 근데 요즘은 뭐 피부과 맞아, 가면 막 이 마사지 뭐에 막 문전성시잖아요. 피부과가 정말 인기 없을 때는 레이저가 나오기면서 이제 폭발적인 게 그렇지. 그리고 좀 다른 걸 꽈는 게 아니에요. 그 예. 피안성에 있는 과를 꽈는 게 아닌데 안과 같은 경우도 엄청 인기 좋은 과는 아니에요. 엄청 인기 좋은 과. 근데 라식 라섹이 발달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옛날에는 피부비뇨기과를 약간 피부과가 워낙 좀 인기 없다고 또 피부비뇨기과 아니 원래 피부비뇨기를 같이 했잖아요. 그만큼 피부과가 지원자도 별로 없고 말을 아껴야 되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피부과를 아니 지금은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대적인 흐름을 맞아. 우리가 과거를 알면 또 미래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연세 많은 피부과 선생님은 불편하시잖아요. 지금 또 피부과는 선생님들은 많이 거의 공부로 지금 탑클래스들이거든요. 약간 조금 다르긴 다르죠. 약간은 네. 그 예전에는 정말 종기 뭐 골맞을 때 부스럼 이럴 때만 병적인 아토피라든가 뭐 건선 이런 병적인 거 말고는 안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은 막 경쟁률 최고라죠. 장난 아니고. 최고죠. 예, 예, 예. 자 오늘 두 분을 모신 만큼 저희가 흥미롭고 재미있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일명 심신상담소. 이야. 디리링 뭐 이런 거 안 해주나 황교수님. 밖에서 즐기고 있나 봐요 지금. 지금 커플 그리고 부부간의 은밀한 고민 사연을 받아봤는데요. 두 원장님들이 굉장히 쉽게 예 적절한 해결 방법 네 찾아주실 것 같아요. 자 방송 중에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고요. 익명 요청 가능합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우리 양재 원장님이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익명을 요청한 Y양의 사연입니다. 저는 남들보다 연애를 좀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가 두 번째 남친인데요. 자꾸 이 남자친구랑 관계를 할 때마다 전남친이 생각납니다. 전남친은 한마디로 굵고 긴 태생부터 남다른 우월한 유전자였어요. 그리고 뭔가 스릴있게 분위기를 만든다고 해야 할까요?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워두고 하기도 했고 약간 창문 커튼을 열어두고 하기도 했고 자세도 여러 번 바꾸기도 하고 컨셉도 다르게 하고 전 남친이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와서 그런가 이런 성적 문화에 자유로운 부분이 있었죠. 늦게 시작한 첫 연애를 참 불같이 했습니다. 이런 남자친구와 3년을 만나서 그런지 지금 만난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선 도무지 오르가즘을 못 느끼고 있어요. 딱히 지금 남자친구가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나쁘지 않은 것은 같은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 밋밋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것도 시간 지나면 사라질까요?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자, 익명을 요청한 Y양 예, 사연 잘 받았고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글쎄요, 이런 문제는 흔하게 오죠, 이런 문제. 여자분들이 그 가셔가지고 자기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을 얘기할 그런 건 아니고 하나요? 저한테 메일 같은 거 오는 경우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긴 많죠. 전 남친은 뭐 한마디로 굵고 긴 태생부터 남다른 우월한 유전자. 아 글자 그대로 보면 이렇게 완전히 엄청 사랑해놨고 또 밑에 보면 딱히 지금 남자친구가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보면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이게 보면 약간 좀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제 생각에는 물리 이게 물리적으로 딱히 문제가 있지 않다고 약간 이게 억지로 강조를 한 건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조금 문제가 약하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이전 남자친구가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공부해도 되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보면. 예, 예, 나는 밤새고 해도 100점 못 봤는데 이 친구는
쑥쑥 보는데 100점이야. 이런 것처럼 이 친구도 약간 성적으로는 천재인 거죠, 완전. 예. 타고난 게 갑자기 막 차에서도 갑자기 하고 막 창문도 살짝 열고 하고 이 친구 이제 FM 그런 식으로 하고 약간 물리적도 약간 좀 떨어지고 하니까 아, 이는 극복은 쉽지가 않는 거죠, 진짜로. 3년 동안 만났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날 수 있겠어요, 진짜. 그게 그쵸. 좀 정신적인 건 아닌가요? 정신적으로 관련이 있죠.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자극적인 성향의 남자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극 추구형이 강한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하고 만나면 재밌거든요. 늘 재밌고 그러니까 스릴도 있고 설렐 수 있는 반면에 아마 지금의 남자친구는 훨씬 더 좀 안정감을 주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으냐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냥 단순히 이제 잠자리의 문제뿐만은 아닌 것 같고 그쵸. 제가 느낄 때는 그냥 내가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이 무난하고 안정감을 주고 그러면서 평화롭고 이런 거를 내가 추구하지 않는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훨씬 더 자극적이고 스릴 있고 막 이런 관계에서 행복을 훨씬 더 크게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럼 헤어져야죠. 그럼 헤어져야 되고 예. 더욱더 나아가서는 결혼이란 거를 지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뭐 이 친구는 그런 거 외에는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래도 같이 있어서 사실 뭐 영원히 그럴 수는 없지만 그냥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예, 예. 네.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억지로 맞출 필요 없다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쪽에 더 점 비중을 두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본인이 판단해 가지고 자기가 큰 걸 원하는 게 있으면 그러면 그걸 맞춰야 된다 생각합니다. 천재가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분은?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하드웨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문제가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전제를 깔긴 깔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지금 만나는 남자 친구는 이런 약간 스릴도 별로 없고 갑자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영화관에서 아무도 없으면 약간 스킨십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뭐 딱 이 친구는 그냥 모텔이나 호텔 그냥 침대에서만 그런 실력을 발휘하는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그 약간 이거는 변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막 같은 생각인데 지금 현 남자친구가 뭐 예를 들어 수술을 해가지고 엄청난 하드웨어를 갖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성향 자체가 자극적이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소용이 없는 거니까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박소민 씨가 뭔지 알죠. 예. 제 경우에는 ING 중인 남친이 큰 숨을 쉬는 경우가 있는데 난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팍 식어버려요. 사랑의 행위와 취향도 중요한 듯. 이런 거는 약간 그래도 간단한 문제잖아요. 만약에 이런 게 좀 싫은데 대화도 해보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큰 숨 쉬지 마. 작은 숨 쉬어. 쉬지 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애둘러서 좋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요거는 성향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바꾸기 쉽지 않지 않나 약간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약간은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의 문제라서. 그러니까 참 성향이 맞아야 하는데. 네. 그렇죠. 워낙 중요한 거죠 제가 봤을 때. 김은희 씨가 네 속궁합 따지면은 꼭 맞는 사람 찾아야지 안 그럼 평생 못 산다. 그치, 이쪽으로 비중을 두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쵸?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비중을 안 둔다 생각하고 다머지에 비중을 두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치. 나중에 결혼해서 한 8년, 9년, 10년 돼서 애들도 좀 크고 나면 이제 이게 생각이 나면 부부간에 이제 갈등이 쌓이는 거죠. 그치. 생각이 나고 내가 왜 했을까 하면 후회도 되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다 모든 걸 잘 따져보고 맞아요.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또 반대로 그런 거가 좋아서 했는데 너무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피곤하고 막 이렇게 도망가고 이런 경우도 또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게 저도 매일 오는 게 두 가지 종류 이런 경우 많은 게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친구가 잘 받아줬다. 뭐 잘 응해주고 잘 받아주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난다 아이 낳고 난 다음에 안 해준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어쨌든 남자친구 그러니까 좀 맞춰주고 행거인 거지 좋아했던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삶에 찌들리고 여러 가지 힘들다 보니까 이제 안 맞춰주는데 성향이 너무 안 맞는 거죠 이렇게. 남자친구는 뭐 어떻게든 막 해결해야 되고 여자는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고 그런 갈등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뭐 그냥 생활 속에서 나오는 거 해결 방법이 사실 없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뭐 살다 보면서 맞춰갈 수도 있긴 있지만 제 말은 결혼하기 전에 그런 성향도 잘 알고 잘 알았으면 조금 더 좀 진중해지지 않았을까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다 맞춰줘도 당연히 성격 좀 약간 이상해도 그래 뭐 이건 내가 참지 하고 술버릇 좀 이상해도 그러니까 좀 내가 맞춰줘 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이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결혼 전에 다 어느 정도 사인들이 있죠. 네. 시그널들이 있는데 그때는 모른 척을 하지. 그치. 근데 그 사인을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해야 합니다. 거의 강한 또 이 질문 그래, 오셨네요. 그러면 결혼 못해. 하여간에 안 해도 되지 근데. 사부에서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사부에서도 두 분과 함께하는 심신 상담소 이어집니다. 두 분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빠져 문화 속에 지켜줄래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문화 속에 지켜줄래 상큼한 그 목소리에 최화정의 파워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꽈취영, 비뇨의학과 홍성호 원장님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양재웅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심신상담 받고 있는데요. 네. 박종옥 씨가 네, 비뇨의학과랑 정신건강의학과가 이렇게 연결된 토크를 할 수 있는지 몰랐네요. 근데 정말 이게 아니요, 저는 합이 좋은. 저는 진작부터 저는 이렇게 뭉쳐져야 된다는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의견이 반대할 수도 있고 맞출 수도 있고 왜냐하면 모든 이게 이성 간의 성적 갈등이 있으면 이게 심리적인 게도 들어가고 이렇게 실적인 게 들어가고 이게 물리적인 것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막 복합적인 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그래서. 얘기를 남들 앞에서 이렇게 막 자유롭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시간이 너무 한쪽으로 풀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그렇죠. 굉장히 이게 정신, 물리적인 거로만 안 하고 정신적인 거랑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특히 많이 정신과 막 너무 정신 건강학 쪽으로 풀려고 하면 이게 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또 하도요적인 문제가 그래서 좀 그런 게 있겠습니다. 네, 세 분의 입담에 귀가 쫑긋 어디서도 듣기 힘든 이야기 삶에 꼭 필요한 정보네요. 오디오 빈틈없이 재미있고 집중이 돼요. 흐흐.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인자 씨가 예. 아유, 그러니까 뭐 조금 얘기하면 그 저기 한 2시간 하는 것 같은 그런 네네. 밀도를 보여주겠습니다. 네. 예. 네. 우리 예. 두 달치 보여드리고 할게요, 이렇게. 예. 좋습니다. 두 달치요. 네. 자, 두 선생님께 동시에 질문드립니다. 남편이 공황장애 진단받고 10년간 정신과 약물 복용 중인데요. 약물 부작용 때문인지 성욕이 없어져서 섹스리스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정말 뛰어난데 고개 숙인 지가 너무 오래되었네요. 비뇨의학과 가보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안 가려고 합니다. 비뇨의학과에 가도 해결이 안 되면 너무 절망적일 것 같아서 라고 하더라고요.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아,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정신과 약 특히 이제 항우울제를 드시고 나서 성욕이 없어지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아, 네, 이거는 뭐 정확한 사실을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성적인 자극이 들어가는 뇌의 부위하고 우울증을 낫게 하는데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뇌의 부위하고 이게 분리가 돼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나아지게 하는 과정에서 자극을 시켜야 되는 뇌의 부위를 집중해서 이제 자극을 시키다 보면은 성적인 자극에서 이제 활성화돼야 되는 뇌 부위가 비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길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 좀 의심스러운 부분은 나이를 먹으면 남자들이 성욕이라는 게 이제 감퇴를 합니다. 네. 성적 호르몬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근데 어떤 뭔가 사건이나 이런 어떤 이벤트를 계기로 내가 그때부터 이런 거야 라는 식으로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남자가 나이를 먹고 노화가 되면서 성적인 능력이 감퇴되는 거를 남자들이 되게 못 받아들여해요. 되게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 이제 내세우는 거죠. 사실 명분으로 왜냐하면 내 아내한테 창피하니까 나 약 먹고 있어서 그래 약 먹으면서부터 그런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저는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거 진짜 많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정관 수술을 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기력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지는데 정관 수술 요 시점 했어 근데 그 뒤로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 한 5년 지나서 와 내가 그때까지 5년 전에 얼마나 발발했는데 정관 수술 안 한 날부터 지금 내가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런 상관이 없는 거죠. 없죠, 다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나이가 들어가지고 계속 떨어지는데 맞아. 자기가 생각해보고 이벤트는 비뇨학과 가서 내가 몸에 칼을 댄 거는 그때 그거였어. 그러면 거기에 모든 걸 다 올인시키는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보면. 그러면 지금 여기 이분이 비뇨의학과에 가도 해결이 안 되면 그게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여러 가지 약을 먹으면 그 약간 성욕도 떨어지고 그 사정장애 쉽게 말하면 이게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졸인 분들은 되게 좋아졌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적당히 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루가 되고 사정 아예 못하는 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근데 고약 성분이 성분 중에 뭐 세로토닌하고 이런 게 여러 가지 사정하고 관계되는 건데 어쩔 수가 없다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좀 쉽게 말하면 우리 또 남성들이 이렇게 또 이게 흥분까지는 아니지만 발기를 잘 되게 하는 약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약들을 먹으면서 약간 좀 그런 쪽으로 네가 좀 노력을 해라. 약은 네가 먹는 걸 먹는 건데 모든 안종을 여기 몰빵시키지 마라.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좀 분리를 시켜가지고 이것도 하지만 조금 나빠졌다. 그렇지만 이런 약도 먹고 나머지 또 자극적이고 흥분되는 거 찾으면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것처럼 약간 좀 핑계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아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도 핑계라고 생각을 못할 수 있잖아요. 못할 수 있어요. 예, 예. 진짜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훨씬 마음이 가벼워지겠네. 아 그러면 이쪽에서 저 또 살짝 끊어볼 수도 있는 건가? 네, 그럼요. 뭐, 끊어, 그런 뭐, 상황을 봐서 하면. 끊어보실 수도 있고. 저는 만약 오면 이제 정신 건강학과 약은 제가 끊으라 말은 안 하거든요. 예, 예, 예. 워낙 또 중요하잖아요. 이건 잘못되면 또 본인의 삶이 망가질 수도 있는 건데. 뭐 이거 기껏 몇 번 그러니까 모신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긴밀하게 알아봐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 혹시 없는지 그 병원 가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고 이렇게 좀 의논을 한번 해봐라. 약간 이런 근데 게. 이제 뭐 네. 지금 들은 얘기로는 아 그래 내가 핑계일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만으로도 굉장히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분 이분을 만약에 우리 선생님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마음이 놓이는 수 있는 위안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솔루션을 드리자면 약을 한번 바꿔보시고 바꿔보고 나서 왜냐하면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바꿔보고 그다음에 잠깐 중단을 해보고 그 사이에 비뇨기과에 가가지고 남성 호르몬 검사도 같이 해보고 그렇죠. 양쪽에서 같이 좀 진행하면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셨던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비뇨기과에 가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는 너무 절망적일 거다 이런 생각에 아니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10년간 약을 됐고. 드시고 나이가 안 나와서 내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데 충분히 좋아질 찬스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남자들은 이제 성욕 감퇴 뭐 여성들도 그렇지만 나이 듦에 따라 근데 여전히 막 이제 무슨 뭐 이렇게 유명한 해외 셀럽들 보면 성욕이 넘치는 분들 70, 80에도 그러니까 무조건 나이 된다고 아이를 낳고 아놀드 슈왈체네거 말하는 사람들 그게 문제죠. 이게 나이가 젊을 때는 성욕이랑 자기 기능이 거의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성욕은 계속 유지되는데 기능만 떨어지면 힘든 거죠. 같이 차라리 같이 떨어지면 아이고 세월이 그러느니 생각하는데 얘는 계속 오히려 올라가고 막 좋을 수 있어. 자기가 또 사회 한 60대 됐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자기가 모르던 생활을 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은 높아지는데 기능은 떨어지면 여기서는 괴리감이 상당히 큰 거죠. 이렇게. 그 괴리감을 비뇨기과 가면 좀 채워줄 수가 있나요?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물리적으로 있긴 있죠. 약간. 네. 그 남성 호르몬 주사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맞으면은 효과가 어느 정도 가능? 근데 그거는 남성으로 너무 떨어져가지고 정말로 그 우리 비뇨학적으로 치료를 하세요라는 수치까지 떨어져 있으면 그런 주사 맞으면 정말 오우 플라시보 효과 플러스 해가지고 오우 자기 기력도 좋아지고 힘도 좋아지고 좀 성욕도 좋아지고 좋아졌어요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거는 주기적으로 좀 맞은 약간 그래 한 2-3개월 한 번씩 좀 맞긴 맞는데 내가 젊은데 호르몬 수치도 괜찮아. 근데 내가 요즘 성욕도 떨어지고 좀 약간 기분이 안 좋아. 그런 사람도 맞아봐야 돈만 버리는 거죠. 돈이 아깝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ADHD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정신과에서 쓰는. 왜냐하면 집중력 결핍이 진짜 있는 친구들은 도움이 되는데 그게 좋아지려고 아니라 학습 능력을 올리려고 이제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막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소용이 없군요. 자 익명을 요청하신 분이에요. 야 저희 남편도 우울증이 있는데 40대 중반 넘어 셋째 낳았더니 그게 삶의 활력이 되었는지 관계 수가 많아졌어요. 50대는 지금도 활활 타오릅니다. 예.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야. 이런 게 그러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 밀접하게 관련이 사람마다 있는 다 거예요. 맞아요. 거죠, 진짜. 아, 남자들의 성적인 능력은 진짜 정신적인 게 관련이 크니까요. 그래서 전 남자들이 훨씬 더 여성분들보다 더 센스티브하다. 너무 센스티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그 20대 초반 아까 말씀 나왔지만 그런 초반에 그 약간 성에도 입문하는 나이가 딱 됐을 때 여자친구한테 약간 기분 나쁜 소리 여성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한 소리 있잖아요. 그치. 어머 귀여워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트라우마. 비엔나 소세지 같은 이런 한마디 귀여워가지고 했는데 평생 이 친구는 비엔나 소세지도 못 먹을 뿐더러 발기도 안 되고. 그렇죠. 안 돼요. 발기부전하고 그래 진짜로. 그러네요. 조심하셔야 돼요. 무섭습니다. 진짜. 예, 윤암경님. 저는 신혼인데 남편이랑 분기에 한 번 정도 잠자리를 가지는데요. 잠자리 횟수랑 상관없이 평소에도 남편이 너무 통통통 귀여워해요. 그래서 맨날 뱃살 만지고 노는데 플라토닉이 너무 강해도 이상한 건가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그냥 명랑만화네요. 밤에 신혼인데 때도. 분기에 한 번. 근데 진짜 없긴 없네. 저는 이런 거 이런 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나 뭐 문제 있나?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사실 나는 되게 행복하고 좋은 거거든.
내가 기준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타인하고 비교하면서 나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난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거를 자극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구나. 예, 저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늘 뭐 잠자리 우우우 이런 것만 하면 그건 네. 아니잖아요. 아, 어울리십니다. 예, 예. 어 괜찮은데 이거. 우우우 예. 최하정의 섹시 예. 타이밍입니다. 아니, 까오니까 막 이런 건 아니잖아. 이제 예. 아유 귀여 이러면서 그렇죠. 막 서로 좋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약간 비뇨학적으로 다른 개념으로 저는 이게 뭐 이게 남성들 자기 위로 행위에 대해서 메일이 많이 오잖아요 보면. 하면 특히 중고등학생들 아니면 20대 분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횟수로 별로 문제도 없고 다 괜찮아. 그리고 정작 물어봐. 그럼 왜 뭐가 걱정이냐면 아, 남들보다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생각이 약간 좀 너무 성정이 발달돼서 그런 것 같아. 근데 너 몸에 문제 있고 뭐 다른 불편한 게 있냐는 거 아, 괜찮다고. 아, 그러면 괜찮은 거지. 왜 그치. 얘는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게 정상이고 나는 왜 일주일에 두 번 하면 비정상이냐고. 맞아, 맞아. 너 하고 싶은 해라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그냥 너 문제가 없으면 그게 네가한테 맞는 거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이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그렇군요. 자, 532. 예, 아, 여자친구는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짧아요. 몇 초밖에 안 돼서 여자친구에게 너무 미안해요. 여러 가지 시도해봤는데 안 되고요. 수술도 알아봤는데 몇 초가 몇십 분으로 늘어나지는 않는 한다는데 저는 어떻게 할까요? 아, 좀 슬프네요 진짜. 근데 이게 수술이 있긴 하죠. 그렇죠. 그냥 있는데 수술 있죠. 나 있는데 요거는 제가 첫 번째 또 말씀드리는 게 몇 초밖에 안 된다는 거는 진짜 우리가 딱 정확하게 시간 재볼게 하면서 딱 시간 재보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우리 양치 3분 한다 하잖아요. 3분.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 짧은 걸그룹 노래 보면 3분짜리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3분 동안 양치 못해. 너무 길어. 저 끝냈다고 생각하면 맞아, 입에서 피 나오고 잇몸에서. 근데 맞아, 전주 끝나고 간주 나오고 있어. 예, 이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내가 아 10분 20분 하지 하면 실제로 불가능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오해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몇 초다 하면 정말 몇 초다 이러면 정말 심각한 거죠 이 정도면. 정말 몇 초로 하면 너무 심각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분들은 다른 수술 아니더라도 다른 뭐 치료를 받아봐야 되고 미국 교과서가 우리 어차피 비뇨학 교과서를 따라가잖아요 보면. 근데 그 마지막에 보면 이게 카운셀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약간 덜 발달돼 있죠. 저도 조루라든가 다른 쪽으로 막 얘기해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치료도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뭐 수술은 싫다고 했을 때 그럼 정신건강학과 가서 맞아요. 진짜로 얘기해 보면 진짜로 저한테도 사실은 저 4살 때 뭐 구강 성교를 당했다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얘기를 하거든요.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와 장난 아니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풀어나가면 또 좋아지는 경우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 말은 치료할 방법이 많으니까 너무 이렇게 절망하지 마시고 병원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네네. 마음껏 이용하세요. 네. 진짜 네. 많은 도움을 그렇죠. 받는데. 네. 정신과에서는 원래 이제 성의학 쪽을 이제 학문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성적인 민감도가 높으신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신체의 민감도가 되게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흥분을 시켜놓고 사정을 시키지 못하게 스퀴징법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를 꽉 잡고 있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또 있기도 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조류 치료법이 있어요, 진짜 스퀴징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하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비뇨기과에서 필요한 뭐 약물이나 아니면 수술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접근을 다양하게 해보시는 그렇죠. 게 그래요. 방법이 필요한데. 많은데 여자친구 언제까지 괜찮다고 안 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자친구가 참 바람직한 거네요. 네. 그렇죠? 막 이거 갖고 놀리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이 친구는 몇 초도 아니고 바지도 못 벗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절대로. 9634님이요. 네, 저는 남자친구랑 사귄 지 2년이 되었지만 잠자리는커녕 뽀뽀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처음엔 싸우기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포기하고 지냅니다. 하지만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입니다. 야, 고민 되겠네 이제. 뽀뽀조차 안 하려고 한다고요? 저는 이거는 이상하다. 이거는 성적인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문제잖아요. 예. 이런 아니, 분하고 아니 귀신의 사랑입니까? 만지고 싶잖아요. 사람이 좋으면. 근데 이분도 만약에 뽀뽀를 안 하는 게 너무 좋다면 모르겠지만 이분은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뽀뽀 하나가 문제지만 나중에는 다양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2년이 됐는데 거의 손만 잡나 보다. 아니 지금은 근데 지금은 거야. 결혼하기 전이면 솔직히 아 너무 해서 지겨워요. 나 힘들어 그렇지, 죽겠어. 그렇지, 아 막 미치게 막 공공장소에서도 막 들이대요. 이런 고민을 해도 할 판에. 예. 아 그리고 싸우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요구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게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남친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것도 좀 적어주면 좋겠는데 그러게. 하여튼 포기하고 지낸다고 하니까. 네. 지금 이게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안 하는 게 아니고 딱 보면 처음부터. 2년이 지났지만 되었지만 처음부터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많긴 한데. 물론 또 성향이 굉장히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맞아요. 그러면 그렇죠. 있죠. 근데 와, 그럼 안 맞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여성분하고 안 맞는 거. 이 여성분은 스킨십 하는 걸 좋아한다면 해줘야죠. 아니 근데 얘는 사람이 너무 좋아. 같이 있으면 너무 즐겁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은데 그것만 안 해. 그렇다고 또 헤어질 수도 없잖아. 근데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면 전 안 하는 게 맞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나머지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 뭐 나머지 아니잖아. 이거는 이제 다 와닿고 그치. 지나고 보니까 이게 이것만 생각나는 거지. 처음에 포기했던 것만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잘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결혼 전에 감수를 다 하겠다라고 해도 결혼하고 나서 이제 감수 못하는 것들이 터지는데 지금 감수가 안 되시잖아요. 일상적이지가 않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쉽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익명을 요청하신 분. 네, 저는 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예요. 예비 신랑 검진을 위해 비뇨기과 검사를 했는데요. 남성 호르몬 수치가 여자 수치라고 했대요. 궁금한 건 아이 낳는 것과 호르몬 수치가 관계 있을까요? 저는 아이를 꼭 낳고 싶거든요.라고 했는데, 그 이건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호르몬 수치가 낮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저녁이 됐다든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몸이 안 좋고 막 여러 가지 막 컨디션 안 좋을 때 저녁이 되면 좀 낮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침 일찍 재는 게 또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 뭐 컨디션 회복해 가지고 또 이렇게 찍어 보면 아 검사해 보면 높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낮게 나와도 활력이 너무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높으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좋은 사람들을 보면 약간 높은 게 많더라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또 아이 낳는 기능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아예 다른 거. 예, 전혀 상관없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근데 요즘 방송에서도 뭐 정자방 정자왕 이거는 정자왕 정자 검사하고 남성 호르몬하고 되게 문제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자왕이 좋은 거예요? 정자왕이라면 기분 나쁘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나쁘진 않지만. 굳이 정자왕이라 해주는데 굳이 저는 신하로 할게 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그게 네. 정자가 많으면 좋은 거냐. 네. 그러니까 뭐 기능에 좋은 거냐. 그래도 우리가 보통 정자 활력이 숫자 있는 거냐. 하이 5% 딱 같으라 하이 5%면 얼마나 낮은 거예요. 그 하이 5% 해도 벌써 몇 천만 마리거든요. 그런데 내가 몇 천만 마리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부족한 거란 말이에요. 수억 마리 막 5억 마리 7억 마리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평균이 2억 말인데.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정자왕이 어떤 수치가 아닌 잠자리에서도 월등히 관계없지만 그렇죠. 그게 상관이 관계없죠. 정자가 한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 지면 제가 애기 안 생겨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검사를 했는데 무정자증 이런 경우가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분은 기능에 문제가 없어요. 이해가 됐네요. 전혀 관계없어요. 기능 너무 좋아하는데 다치 단지 그 그 정자가 안 섞였을 뿐이잖아요. 이렇게. 전혀 관계는 없어요. 그거랑 활력이랑 정자 숫자라든가 정자왕으로 관계는 없는 거예요. 자, 이명을 주신 분. 예. 남편은 본인이 작고 힘이 없다 생각해서 저에게 늘 미안해하며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했어요. 제가 하고 싶다고 하면 숙제하는 것 같다고 해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미안해하지. 미안해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이기적으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데 또 원하고 계시네요. 계속 그분은 아 난 힘이 없고 너무 작고 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정신적으로 좀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할 말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냥 정말로 그러니까 좀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이게 와이프한테 권태기가 와서 만약 남편은 이미 그래서 핑계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잠시 나 힘도 없고 자기한테 미안해 내가 그러니까 에러 부부 같은 데서 보면 이러는데 이제 다른 데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더라고. 밖에서 꼭 안 하더라도 그냥 아니 그 에러 부부 스타일 그래요. 예, 그러면 예. 진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힘도 없어 밖에 쓸 것도 없는데 숙제해야 되냐 약간 이런 느낌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이런 분들이 이 사연을 보내신 여성분께서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받아들이시는 그치. 분들이 내가 많거든요. 내가 좀 섹시하지 않나. 아, 내가 좀 여성적인 매력이 없나. 맞아요. 근데 부부간의 관계에서 저는 뭐 5년, 10년, 15년 계속 끊임없이 꾸준히 부부관계를 하는 부부를 10명 커플이면 한 커플 볼까 말까요. 사실 그냥 자연스럽게 성적으로 끌리는 거란 남자 입장에서 나이를 먹는 것도 있고 익숙한 대상한테 성적인 자극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이게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네요. 이 남자가 지금 성적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내 나와의 어떤 관계에 성적 자극을 잃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자연스러운 거로 받아들이시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 그렇군요.
남편한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숙제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 사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계속 그런 미움이 싹 트고 계시다면, 일단은 본인이 한번 정신과로 와보셔서, 이 문제 말고 다른 부분에서 그러네. 분명히 뭔가 불만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같이 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굳이 숙제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게 얄밉다 그냥. 이 말을 그러니까, 그냥. 이 말을. 그게 너무 섭섭한데 지금 또 양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남자도 너무 짐이 많아. 그러니까 이거를 좀 편안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여자 그치. 쪽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10년 20년이 지났는데 그렇죠. 계속 뜨거운 밤 외치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굉장히 부담스럽고. 근데 이게 호르몬적인 것도 우리가 이렇게 딱 첫눈에 봤을 때 뭐 매력이 별로 없나 아니면 딱 봤을 때 와 이 매력을 끄는 것도 어쨌든 우리 몸에서 막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이런 게 막 작용이 되니까 사랑의 감정 싹 드는 건데 그게 아무리 길어도 2년 6개월 그럼. 3년 이상 되면 다 소진돼가지고 이렇게 보면 아, 이 사람 참 눈이 예쁘긴 예뻤지 하고 그렇게 안 보지 맞아. 딱 보고 감정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상인 거예요. 띠리리 이런 거 안 되는 거지. 안 되죠 이렇게. 밥상 막 치고. 그치, 그러니까 숙제한다는 이렇게 말 표현할 필요 없잖아요 굳이. 예, 그러니까. 미래에 더 잘하기 위해서 나는 예습하는 거야. 이게 숙제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거라고 굳이 숙제한다고 우리 그거 해가지고. 알아요? 노래 한 곡도 안 들었어요. 원래 많이 듣고 왔어요. 예예, 이렇게 중간중간 듣죠. 네네네. 커피도 마시고 이러는데 광고 들어야 돼. 가수도 싫어하겠대. 광고. 바뀌었는데. 자, 6918님이 아, 예. 두 분의 상담 톤이 너무 듣기 좋네요. 한 분은 차분한 톤에 마음에 쏙. 한 분은 뭐랄까요? 아는 오빠 중에 아는 게 많은 날라리스러운 느낌? 그래서 귀에 쏙. 아유, 하여튼 감사합니다. 쏙쏙. 예, 쏙쏙 들어오네요. 네, 좀 전에 네. 귀에 잘 꽂힌다고. 예, 예. 꽃이형이라는 하나 국회를 하나 만들고 하십니다. 잘 꽂힙니까? 예, 잘 꽂힙니다. 예. 네, 백사랑님이 저 지금 운전하다가 너무 재밌어서 아예 주차장에 차 세워두고 계속 듣고 있어요. 크크 두 분 고정 코너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제발 차를 세웠지 않습니까? 예. 저는 잘 아니 아, 또 세우셨습니까? 차까지 세우네. 아, 이 형 안 되네. 야, 차를 세우는 방송이 다 세우네. 고정이 돼요? 아, 예, 자, 예, 고정 불러주시면 저는 예, 맞춰서 예, 웬만하면 나올 때 진짜 정말 저는 정말로 예. 영광이라 생각하죠, 솔직히. 그러면 최한영 파워타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 대단하죠. 동선 체크하고 방 비워둘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른 스한테 얘기 안 하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와, 오늘 진짜 어머 끝에도 노래 못 들어요. 아, 그래요. 두 분 신청곡은 다 받았었는데. 아, 맞네요. 네. 자, 오늘 양재 원장님, 홍성 원장님 함께한 시간 너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할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뭐 꽤 뭐 많이 아는 척, 뭐 세련된 척해도 아, 제가 통찰이 있으시죠. 아니 그 질문은. 비뇨기과 여자도 다녀요?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바보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예. 우리가 그럼. 잘못된 거죠, 절차. 그런 걸 일반인 분들이 모른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저희들. 그러니까 그래서 산부인과로 가지 않나요? 막 이러는데 그렇죠. 아 그렇죠. 여자도 비뇨기과를 가야 되네요. 그렇죠. 비뇨의학과 이제 바뀌었죠. 예. 네. 자 네. 정말 오늘 예. 네. 어떠셨습니까? 예. 저는 오랜만에 지금 또 누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반가웠고요. 그 과추형이랑 또 이렇게 술이 둘이 오디오를 계속해서 채워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네. 되면 네. 다음에 기회 될 거야. 네. 제 과추형 10초만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이 충곤증 잠올 때 이런 또 방송하면 잠이 확 깨고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직하면 차를 세웠다잖아요. 예, 예. 잘 세워. 자, 두 분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자, 네. 즐거운 화요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러.